지난 24일 러시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일으킨 무장 반란이 하루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내부에서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러시아를 향하는 가운데 교황청 역시 러시아의 상황을 주시하며 평화를 위한 물밑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6.25 전쟁일이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를 주례한 정순택 대주교는 남북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한데 이런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책이 국내에 번역됐습니다.